정리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정리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저는 작년에 솜다카산 집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곡은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또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요즘에 곡을 되게 부지런히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이라는 곡입니다. 선 어떤 선이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 넘지 마 할 때, 너 그거 약간 선 넘었어 할 때 그 선인데, 사실 저는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활발한 사람들의 단점이죠. 선을 자주 넘어요. 선을 되게 잘 넘어요. 그래서 아 너무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 선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선을 지키라는데 막 나중에는 막 아 얘 너무 신경 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진짜 지켜야 하는 건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소중한 건 선 안에 있잖아요. 결국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을 넘고 나에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는 선을 지키기 위해, 그냥 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정신승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선 들려드릴게요. 마음속에
내 손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는 브라질 음악을 기반으로 곡을 만들고 노래를 하는 손다이고요. 제가 브라질 음악 간 지 한 벌써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브라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공연하고 돈 좀 모아서 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 드디어 올해 1월에 다녀왔어요. 너무 감동이죠. 저한테 로망인 브라질 노래가 두 곡이 있었는데 그 두 곡을 같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노래는 갸루다지 바네나, 걸펌 이바네나는 보사노바인데요. 아마 보사노바나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아하세요? 저도 제 최애곡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좀 의미가 있냐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그 이파네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해변가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테라스가 있는 바에서 작곡가랑 작사가가 어떤 아름다운 지나가는 소녀를 보면서 썼던 노래예요. 그래서 진짜 그 힐에 가면은 이 곡을 만들었던 그 가게가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어요. 악보도 올려주시고 티셔츠도 팔고. 근데 제가 딱 그 골목 딱 거기 가게에서 이 노래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딱 여기 이렇게 코너에 있는 이 곡이 있고 이 맞은편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테라스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나 한국에서 가수인데 노래 한 번만 되겠냐. 나 가수다. 보사노바 가수다. 그래가지고 기타를 빌려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경상에서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하나는 또 삼바도 아비앙이라는 곡이에요. 비행기의 삼바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이 노래 작사가가 작곡가가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썼다고 해요.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그 리우데자네이루 아름다운 해변에 아름다운 그런 자연 광경을 나는 이 리우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정말 오래된 로망 중에 하나가 꼭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는 비행기에서 리우데자네이루가 보이면 이 노래를 들어야지. 이것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진짜 없는데 약간 조금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감동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네, 갸루다지 이바네마 삼바다 아비앙 두고 여기서 기다려드릴게요.
8년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브라질의 감동 느껴지시나요? 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이제는 또 제 자작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손다카사 집의 소리라는 집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여섯 곡의 곡이 담긴 이제 EP 앨범이 있어요. 아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손다고요. 손다의 집이라고 쳐보시면 사실 저희 집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노래들을 만들었는지 나중에 네, 한 번씩 찾아보시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제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얀 파도라는 곡인데요. 혹시 집에서 하얀 파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찾으셨죠? 네. 세탁기고요. 정말 눈을 감고 보잖아요. 됐잖아요. 그럼 이 철썩이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하얗게 나는 거품들이 때로는 바다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서울에 종로에서 왔는데 바다는 1도 없는 동네고요. 네. 코로나인데 바다를 못 보러 가죠. 두 명이 만나서 다투지 말았는데. 그죠? 그런 어느 날 빨래를 하는데 정말 바다 같다.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개운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바다가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빨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면서 하얀 바다 들려드릴게요.
너와 있어도 날 힘들게
다른데 텐션에 썼던 그런 노래고요. 이제 다음 곡은 제목이 비슷해요. 이제 완벽하지 않아라는 곡인데 모르겠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곡을 만들고 제가 답가를 쓴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뭐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완벽주의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완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어떤 일이든 좀 시작을 할 엄두가 안 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떠올려봤더니 사실은 저는 그것들을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아서 어설프기 때문에 뭔가 인간미가 느껴져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아 정말 정교하게 완벽하다. 완벽한 거에는 솔직히 매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는 뭐 제가 좀 틀리더라도 아 인간미가 넘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들을 담아온 저의 신곡입니다. 앨범 영상 노래고요. 완벽하지 않아 들려드릴게요. 온통 분주한 하루가 너야
노래죠.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저희 집은 서촌이라는 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로의 서촌, 서촌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거기에는 그 인왕산이 있어요. 인왕산 초입길에 살고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하거나 뭔가 생각해야 될 거가 있거나 할 때는 인왕산을 걷곤 해요. 그래서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면은 진짜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뭐냐면, 뭐라더라, 정신이 과거에 있으면 우울하고 정신이 미래에 있으면 불안한데, 걷는다는 행위는 육체와 정신을 같은 시공간에 두는 행위라서 굉장히 정신건강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이 복잡하실 때 제가 늘 흥얼흥얼 하시면서 걸을 수 있는 곡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발길 가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어제 공연까지 동 노래 불렀거든요.
오늘 몇 도인지 아세요? 30도였던 거 아세요? 이렇게? 와, 진짜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강정기까지만 해도 제가 가디건을 입고 다녔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수가 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더라? 올리브가 난다면서요? 특히 또 대구에 사시는 분들, 아, 존경합니다. 이 더운 여름을. 네, 그래서 여름 노래 하나 불러보려고 해요. 다행히 브라질 노래 중에 여름 노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여름 노래, 삼바지 메롱이라는 곡이고요. 여름 삼바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재즈 좋아하시면 소울스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포르투갈어로 불려볼게요. 뭐 그런 거죠. 이제 사랑은 여름 같은 거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뭐 그런 거. 그런 내용입니다. 삼바 삼바지베롱 들려드릴게요. 주인이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도 실내라서 기타가 제정신이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쓴 곡이에요. 사실 저희가 공연에서 지금 불러본 거 처음인데 제목은 5월의 마음으로라는 곡이에요. 5월에 되게 많은 뭐랄까요? 마음이 전해지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 사장님 제일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5월에 제일 바쁘시죠? 뭐 여기 뭐 뒤에 약간 달력이 써 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심지어 내일은 또 성년의 날이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처님도 오시고 뭐 5월 바쁘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이 있다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한번 쭉 봤어요. 내가 어린이 때는 어땠나?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뭐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돈도 막 쓰고 싶었고 물론 그때 상상했던 제 모습은 아니긴 해요. 저는 그 뭐랄까요? 이때쯤 되면은 되게 뭔가 근심 걱정도 없을 줄 알았는데 뭐 말하는 감자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봤어요. 또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빨간 건 빨갛다고, 파란 건 파랗다고 오지. 그 어떤 의미들을 뭐 부여하지 않잖아요. 좋은 웃고, 싫으면 싫고, 못생긴 못생겼다 그러고. 그냥 어느 날 좀 되게 지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사람들의 속뜻을 막 고민하고 이러는 게. 그냥 어린이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살면 적어도 5월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이고요. 여기는 좀 같이 사실 좀 떨리는데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되게 싫어요. 많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딘지는 노래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공연에 몰릴 때가 솔직히 제일이거든요. 저 잘 안 떠는데 약간 뭐랄까요? 개인적인 긴장감이랄까. 또 5월, 아,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5월에 마음으로 하니까 5월밖에 못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한번 남은 5월이 며칠 안 남았지만 이번 달에도 열심히 불러보기로 계약하면서 네, 알아서 앵콜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쵸? 뭐 막 굳이 뭐 네. 곡이자 제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스르르쿵이라는 곡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브의 보사노바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키, 가장 좋아하는 템포에 가장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스르르쿵이고요. 봄에 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봄이라고 했나요 제가? 네, 여름이 됐네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 이렇게 나른나른한 이 바이브에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눈 감고 마지막까지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르르쿵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